아니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냈어. 토닥토닥.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었어? 그랬어? 많이 힘들어? 토닥토닥? 내가 위로해 줄까? 제일 힘든 게 뭐야? 아, 취업하는 거? 맞아. 나도 취업 해보려고 했는데, 좀 많이 힘들다. 잘안 되기도 하고, 게다가 이번 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 맞아. 거의 이제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못 나가잖아. 그래서 다들 다 많이 힘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거의 버티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다들 진짜 거의 어려운 시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맞아. 나도 그랬지.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맞아. 다들 많이 힘들다고, 괴롭고. 그래서 몇몇 힘든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런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 실제로. 특히나 그런 거 많이 선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좀 우울증 같은 거좀 심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야. 뭐 외로워서 그런 것도 있고, 괴로워서 그런 것도 있거든. 뭐 이유?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 다양하니까. 맞아. 특히나 이번 년은 더 힘든데다가 거의 다들 마스크를 거의 쓰고 다녔잖아. 나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랬어. 처음에 마스크 쓸 때는 좀 많이 불편하고 다들 힘들었거든. 그치? 근데 이제는 마스크 자체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이제 쓰고 다니는 그런 게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자체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 다들 좀
콘텐츠 자체가 많이 좀 받았을 거 아니야. 너도 스트레스 좀 받았을 텐데 괜찮은 거야? 아, 좀 힘들었구나. 하긴 뭐 누구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어. 다 도는데. 아, 그날은 진짜 짜증나고 힘들고 하기 싫어지잖아, 진짜. 다들 진짜 억지로 이제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정말로 자기가 억지로 하기 싫은 거는 계속 해야 될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자기가 억지로 하기 싫은 걸 계속했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약간 좀뭐 열받기도 하고 좀 힘들 것 같아.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 꽤 많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은 힘들지 않잖아.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 억지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기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진짜 그게 폭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그거는 뭐이 사람 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말이야. 제일 너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야? 네가 제일 힘든 거. 이거는 너무 힘든데 내가 말을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실 누구나 다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 근데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편안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진짜 용기를 낸것 같기도 하고. 맞아. 내가 사실 제일 이제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엄청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뭐, 예전에 랜선 아빠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소리 식객으로, 이제, 크리에이터, 유튜브 하신 분인데, 맞아. 그거 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산타파파로 바뀌었고, 그대로 세. 그대로지.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다만 이게 그치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지. 그대로 갈수록 하시면서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많이 발전하신 거지. 이분이 뭐 고민이라든지 뭐 그치 이제 말 못할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상담하는 거 진짜 잘 들어줘. 나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 저거 있는 거는 전부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힘들었던 기억을 한번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 말도 있는데, 쫄지 말라고 했어. 쫄지 말라고. 왜 쫄냐고. 쫄 필요 없으니까 쫄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한번 해봐라, 열심히. 이렇게 응원을 해줄 정도로, 목소리 듣고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럼. 아니야. 그냥 그분이 좋아서 얘기한 것뿐이지. 그건 아니니까, 걱정 마.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분이 좋아서 얘기한 것뿐이야. 맞아. 유튜브에는 그분 옛날 영상이 없고. 유튜브에는 그 옛날 영상이 많이 없고. 네이버 TV 가면은 옛날 영상이 조금 남아있거든? 거기서 한번 보면 알 거야. 나는 그분이랑 2019년에 처음 만났어. 설날쯤 돼서? 그치? 설날쯤 돼서 만난 것 같아. 그 ASMR 이제 유튜브 영상 보다가 좀아내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좀 특이했어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양배추였던 것 같아 양배추에 눈에 달려서 좀 그게 신기하게 그게 좀 신기했었거든 그게 뭔가 싶어서 그 영상을 봤다가 그분 팬이 되었지 어쨌든 지금도 좋은 분이고 좋아 괜찮아 얼마나 좋은 분인데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치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그걸 이제 바탕으로 그치 얘기해 주시더라고 뭐든 이제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일에 그런 걸다 이제 경험한 걸다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신 거. 도움 많이 되지 진짜 도움도 많이 되고 듣고 있으면은 힘도 나고 응원도 받는 거. 광고 아니라고. 막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그런 줄 아는데 이거 진짜 광고 아니야. 그거는 일부 양심 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난 아직 그게 안 되잖아. 나는 아직 유튜브에 수익 창출 기능이 없어서 수익 창출 못해. 수익 창출이 안 돼가지고, 유튜브에서는 수익 자체가 아예 안 나지. 뭐,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게 영상 채널이 유튜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아까 내가 말한 뭐 네이버 TV도 그렇고, 카카오 TV도 있거든. 네이버나 카카오 TV. 나는 지금 카카오 TV로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돈 들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아직 멀었지. 애 너무 작아서 금액을 얘기하기가 좀 작아. 그거는 너 코멘트 할게. 어때? 좀 재밌어? 다행이다. 재밌다고. 그렇지. 다 누구나 다 힘들고 안 힘든 건 아니잖아. 맞아.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 대부분은. 진짜 힘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못하니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니까, 혼자 그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결국은, 좀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태어났는지,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말지,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들 거야, 지금도. 나도 예전에 그런 적 많이 있었어. 뭐, 20살이 되기 전이라고 얘기하면 되나? 20대 때. 열몇살 때인데. 극단적 선택하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했었어, 진짜. 실제로 시도하려고 했다가, 시도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못했지. 시도하려고 했다가. 시도하려고 했다가 못해가지고 혼자서 진짜 속을 많이 끊어놨던 것 같아. 진짜 안 믿는 진대. 맞아. 다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20대나 30대 이런 분들 많잖아, 대부분. 맞아 맞아. 약간 극단 선택하시는 분 나이 보면 대부분 다 젊은 층에서 많이 있는 것 같거든. 50대, 60대 분들도 있긴 하지만, 50대, 60대 분들 보다는, 그치, 50대나 60대 분들 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20, 30대 분들이 좀 많이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아마 이번 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연령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무조건 다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연이었던 것 같아. 이번 년 자체가. 맞아. 내년에는 과연 좋은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도 아마 가지게 되겠다. 희망이라든지. 그랬으면 당연히 좋겠지. 약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맞아.
기분 좋아진 거야?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좀 힘든 거는 많이 좀 괜찮아졌어? 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그래도 괜찮아졌다니 다행이네. 그럼 힘들거나 뭐 고민 있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와. 이게 들어줄 테니까. 그래. 모두들 수고했어, 이번 연도. 내년에는 다들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좋은 날만 왔으면 좋겠어. 다들 수고했어. 화이팅! 내년에 화이팅! 안녕. Bye.